프리마켓 2일차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은 솔직히 재미 못 봤어요. 완전 고생. 그러나 그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프리마켓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한방청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알리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 빠져. 그래서 백화점에 의류 프리마켓을 하는데 죄송해요. 의류 프리마켓을 하는데 식음료 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받고 오케이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우리 브랜드를 알릴 필요도 있고 한방청에 대한 고정관념도 많으시기 때문에 맛없을 거라는 생각에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의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팅해 놓은 제품은 이렇게 명절 선물 세트 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십전대보차로 끓인 거요. 제가 유튜브에는 쌍화차로 맛있게 먹기 지금 몇 개 음료를 업로드 했는데 앞으로도 십전대보를 가지고도 맛있는 음료 해볼게요. 그리고 여름에 드시면 좋을 여름청 시식하라고 깔아놨어요. 맛있는 분들은 두 개씩도 드시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쌍화청. 제가 프리마켓 2일차지만 느낀 점은 한방차도 맛있고 잘만 다리면 의외로 사람들 좋아하신다. 그건 확실한데 아직은 이 상품이 흔한 상품은 아니라서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리고 프리마켓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저도 7일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틀째라 지금까지 느낀 점은 프리마켓을 하면 이게 수수료를 떼고 또 아르바이트 해주시는 분 인건비를 떼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돈보다는 내 브랜드를 알린다. 내 인건비를 버는 걸 목표로 시작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첫 수를 배부를 순 없으니까 저는 브랜드 알릴 수 있고 약국에 앉아서 오는 손님만 봤다가 이렇게 차 드시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좋은 경험이고 이게 서비스직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을 어찌 해야 할지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어요. 제가 또 경험 쌓이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대박이 나면 대박 영상 안 되면 쪽박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다.